자, 오늘은 나이프 리뷰를 할 건데요.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나이프는 애쉬5 나이프입니다. 우선 이 나이프의 스펙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길이는 한 27cm 정도라고 하고 나일 길이는 한 13cm 정도로 우리나라 도소법에는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. 강제는 109 탄소광을 썼는데 열 처리가 어떤 회사들보다 잘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뭐 경도가 뛰어나다고 하고요. 이게 손잡이는 마이카르타 핸들로 내구성도 좋고 손으로 잡는 파지감이 상당히 좋습니다. 헬기 조종사의 나이프답게 윈도우 브레이커가 아래쪽에 달려있거든요. 그래서 뭐 창문을 깨기도 아주 쉬운 그런 모습으로 생겨있습니다. 나이프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뜯어보자면 우선 블레이드는 플레인 엣지예요. 플레인 엣지는 이게 스칸디 그라인드에 더블 베벨이 달려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서레이션이 달려있어서 뭐 비상상황에 로프를 자른다거나 어떤 뭐 플라스틱 같은 것을 자를 때 아주 잘 잘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날 등에는 찜핑이 있어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엄지를 올려놓고 하는 뭐 이런 작업에서도 아주 미끄러지지 않게 잘 잡아줄 것 같이 생겼네요. 그리고 이 손잡이 마이카르타 손잡이를 보면 여기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 구멍은 이제 우리가 비상 상황에서 불을 피워야 될 때 보호 드릴 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. 마이카르타 재질 자체가 좀 내구성도 있고 한 재질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구멍이 있더라도 뭐 보호 드릴을 한다고 해도 금방 부셔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기타 스펙은 그렇고 우선 이 서바이벌 나이프이기 때문에 한번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한번 나무를 잘라 보겠습니다. 여기 반쯤 썩은 것 같은 참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초핑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. 이 정도 지금 잘리는 상태를 보니까 이게 무게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잘리는 편입니다. 번에 잘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 정도 굵기가 되는 나무를 뭐 짧은 시간에 초핑으로 잘랐습니다. 뭐 이런 걸 보면은 퍼포먼스는 상당히 강력한 것 같고요. 뭐 엣지에 누운 거나 뭐 그런 거 없이 아주 잘 잘리는 것 같습니다. 뭐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바토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서바이벌 나이프로 이 나무를 가공할 때 가장 뭐 기본적인 초핑과 바토닝인데 초핑 능력은 지금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쓰는 참나무 장작을 한번 바토닝으로 쪼개보겠습니다. 상당히 잘 쪼개지네요. 지금 겉에 블랙 파우더가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바토닝 작업을 하게 되면 참나무 자체가 워낙에
거칠기 때문에 같이 쉽게 벗겨지네요. 이 나이프가 지금 플레인 엣지라고 했는데 더블 베벨이 다른 나이프들보다 꽤나 넓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스칸디 그라인드의 그런 느낌이 조금 들면서도 절삭력이 뭐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 한번 헤더 스틱을 약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, 참나무라서 역시 상당히 안 갈립니다. 참나무 자체가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역시 패더 스틱 만드는 거는 좀 무리가 있네요. 한번 다른 나이프로 이게 참나무가 패더 스틱이 되는지 우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좀 날 넓이야 다르지만 비슷한 크기의 스칸디 그라인드 나이프로 한번 패더 스틱을 해보겠습니다. 오, 이 나이프도 마찬가지로 뭐 참나무여서 이렇게 쉽게 갈리진 않지만 역시 이게 스칸디 그라인드에 비해서 이 플레인 그라인드가 절삭력에서는 약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게 나이프 용도가 다르고 뭐 좀 더 하드한 작업에서는 이 C5가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주기 때문에 역시나 서바이벌 상황에서는 이런 그냥 스칸디 그라인드의 이런 직구리탱 나이프보다는 이 풀탱인 서바이벌 나이프가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.